쭉 보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진 역할을 맡은 한예슬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진진은 실제 저와 비슷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또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런 오랜 생활의 연예인 생활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그리고 주변의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소박하고 털털한 성격을 이어가는 인간적인 사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지원 역할 맡은 김지석입니다. 지원이는 봉고파 3인방의 오래된 친구이자 또 한예슬 씨 극중 사진진의 첫사랑이자 35년 지기 남사친입니다. 따뜻한 감성과 마음을 가진 남사친이자 첫사랑이 친구가 이자 남자가 어떻게 사진진에게 다가갈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즈비 앰비셔스라는 굉장히 인기 많았던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현재는 그만큼은 못 누리고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안순이 역을 맡았습니다. 예. 저는 이번 드라마의 매력을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기존에 로맨스물을 많이 해보긴 했지만 또 로맨틱 코미디물을 해보긴 했지만 이번에는 제 나이 또래의 어떤 여자들 간의 우정도 그리고 좀 더 잔잔하면서 따뜻하면서 리얼하면서 그러면서 또 옛 추억, 저희가 또 20세기 소년 소녀인 만큼 어떤 90년대를 살아온 우리들의 이야기를 또 살짝 꺼내볼 수 있는 매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항상 로맨틱 코미디에 로맨스가 빠질 순 없죠. 김지석 씨와 그리고 또 이상우 씨와의 어떤 그런 발전적인 관계도 기대해 주세요. 네. 네. 또 그 전에 전작을 같이 했던 김소연 씨랑 만났던 드라마를 했던 감독님의 또 후속작인데 또 그래서 더 좋아해 줬고 그 다음에 뭐 대본도 이렇게 맞춰주면서 많이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네,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드라마의 어떤 스토리라인을 끊어서 관람하시기보다는 인류의 연장으로 관람하면서 그 매력에 조금 더 중독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전 포인트가 있다면요. 반전 포인트. 글쎄요. 지석 씨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드라마 반전 포인트? 1회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어려운 질문 넘기기. 네. 저는 아름다운 우리 한예슬 씨가 올해 TV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에게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는 1회가 이야기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면서도 세팅이 딱 되면서도 바로 몰입을 하실 수 있어서 2회 바로 연속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기존 드라마에서 만약 확 불타오르는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같은 주제들이 메인으로 스토리로 갔다면 저희 드라마는 늘상 있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그리고 다른 재발견.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서로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마음으로 매 씬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케미 무시 못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해요. 네. 네, 조금 예슬 씨 말씀에 덧붙이자면 그 케미를 만들기 위해서 낮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정이 네. 끝나면 예, 아직 열지 않은 치킨집 앞에 가서 4시 반부터 해가지고 낮술을 많이 하면서 서로를 많이 알게 되고 공감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많이 그 간극을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35년을 따라잡진 못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드라마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친해졌습니다. 남자 혼자서 여자 세 분이랑 술을 먹는 건 그냥 보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네. 너무 버거워서 제가 세 분 다 챙기느라고 술이 안 취하는 거예요. 네. 제 주량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여배우분들이랑 먹다 보니까 이상하게 술이 안 취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여언이와는 저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은 시간대 드라마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좀 놀란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재미난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누면서 그래 여원아 그리고 우리 여원이도 저한테 또 예스라 우리 이번에 드라마 같이 끝내고 같이 여행을 가자. 근데 시청률이 더 많이 나온 쪽이 여행 쏘는 거다. 저희 관계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로 너무너무 응원해주고 싶고 그리고 시청률에 있어서도 정말 영원히 드라마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드라마도 잘 됐으면 좋겠고 현실적일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두고 봐야죠. 영원아 딱 기다려. 해외여행 나 만만하게 안 간다. 네. 네. 저희한테만 좋은 드라마가 아니고 저희 드라마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조차도 좋고 기억에 따뜻하게 남는 드라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해용의 제작 발표회 때 포상휴가가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포상휴가를 갔었고요. 역적 때 아마 제 인생 캐릭터가 될 것 같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연사는 저한테는 제 인생 캐릭터였고요. 이 20세기 소년소녀의 공지원은 국민 첫사랑이 되고 싶습니다. 잔잔하고 되게 재밌는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아주 짧고 굵게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